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몇몇 분들께서 에이, 정프로 거짓말하지 마라. 저거 저 쇼다. 네. 저거 떨어진 거 보고 지가 뭐 넷마블 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인정 박 계좌 전무님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무님이 거짓말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자 네. 보십시오. 보이시죠? 예. 예, 요거 샀습니다. 전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요거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좌 중에. 이 일부입니다. 네. 아주 일부. 그러니까 제가 계좌가 한 네 개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한 계좌입니다. 일부. 네. 자, 여러분 그렇게 넷마블 주주분들 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징크스가 좀 네. 깨지고 있잖아요. 퀄컴 아,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퀄컴 플러스. 아 근데 그 퀄컴은 제가 그 네. 공인인증서를 잊어버려 갖고 못 팔아서. 네, 빨리 팔고 싶은데 나 지금 큰일 났어요 그거. 빨리 그거 신청해야 되는데 아, 좀 복잡한 일만 그럼 끝나면 하여튼 그쪽 계좌 또 있거든요. 해외 계좌 쪽이. 네. 네, 그거 한번 빨리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아, 좀 이름값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린 반갑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과감하게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시장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이유가 솔직히 어제까지는 장이 매우 좋았지 네. 않습니까? 종목들의 그 플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꽤 괜찮았는데 아침부터 외국인 선물이 좀 껄쩍지근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게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뭐 현물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장 전에 3시 전까지는 현물 매도세였다가 3시 한 5분 후부터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물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고요. 네네네. 현물 입장에서 기관이 8,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어휴, 그렇네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6,2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경험적으로 외국인 선물과 플레이를 비슷하게 하는 금융투자의 입장상 네. 외국인 선물이 1조 2천억 12,0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시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 상승세에 네. 오늘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융투자가 증권사 프랍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증권사들이 자체 자금이라든지 자체 자산으로 예. 이제 투자하는 것들. 네. 예. 그리고 그 헤지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만약에 금융투자 수급이 개인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면은 네. 굉장히 빠른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매매하실 때 수급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두어 달 안쪽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1조 이상 한 매도를 한 날을 좀 찾아봤더니 9월 28일이거든요. 예. 9월 28일이 1조 1,500억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날 시장이 개파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100이 깨면서 개파락이 나온 날이 9월 28일이라서 예. 일단 뭐 이것이 연관성상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은 환율도 다르고요. 시장 상황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꼭 연관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 현상이 9월 28일날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오면서 좀 찾아봤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고르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 특징을 제 개인적으로 명명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거래 대금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6천억 정도 하고요. 코스닥이 16조 나왔습니다. 예. 아,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코스닥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1.6배가 많은 거죠. 오. 그러면은 웬만한 플레이어들 소위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하시는 플레이어들이 아 지금 거래소 대형주는 조금 지금은 쉴 것 같고 네. 매매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은 코스닥에서 넘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최근 한 1-2주 동안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매매를 하시다 보니 수익도 잘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해볼만 하겠다 느끼셔가지고 아마 저희가 소홉을 하는
헤비 트레이더 분들은 이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계신데 코스닥에 거래소야 거래대금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였겠을 거고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나온 종목이 메타버스 섹터에 있는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거의 2000대에 나왔었던 메타버스 종목 기억나시죠? 상장할 때 맥스트. 넥스트? 맥스트. 맥스트. 네네. 예, 그 종목이 오늘 거래된 메타버스 종목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이 코인으로 최근에 각각 뭐 유명한 다날. 네. 다날이 15%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이 덱스터라는 시각특수효과 하는 예, 덱스터가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섹터에 같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이 오늘 5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그 지금 근데 종목이 세 종목이 다 그 맥스트가 20% 상승, 다날의 15% 상승, 덱스터는 네? 28% 상승인데 제가 지난주 와서 위직 스튜디오 종목 얘기 드리면서 네. 그 종목 보면 분봉 생각이 난다고. 예.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덱스터는 정말로 급등주의 분봉입니다. 일봉이 한 번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하시는 투자자분들 몇 분들은 그 메타버스 섹터를 가지고 신기루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상 내가 잡을 것 같으면 이미 올라가 있고 조정을 받으면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 3주 전에 그 장 돌릴 때 그것도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잡기도 뭐하고 막상 다가서면 이게 도망가고 그게 딱 신기루 같아요. 그래서 제 그분한테 요즘 주식으로 씻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긴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하게 그리고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따 얘기를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좀 우리가 자산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투자 전략의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쓰시는 제가 데일리로 좀 보고 하면은 대형주가 도는 컨디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일단은 뭐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NFT 같은 섹터가 일단 그게 개별주 분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겠죠. 뭐 어쩔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동안 네. 궁금한 병목 현상의 꼭지가 풀리기 전 뭐 이런 시그널 있기 전까지는 투자 전략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는 지난주부터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좀 들어봐.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근데 여기서 특징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네. 시장의 현상을 좀 바라보는 중인데 한 2, 3일 전부터 특징적으로 이런 현상이요.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 주가 사실 저희 차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종목 리스팅이 있으면 저희는 차트를 하나씩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안 오른 거 오늘 이거 안 올랐네? 하면 그 종목이 올라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4월달 5월달에 처음 메타버스 섹터 혹시 테마성으로 그 선정이 되면서 올랐었던 그러니까 뭐 저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전통적인 메타버스 테마주죠. 네. 최근에 올라온 메타버스가 아니고 처음에 올라왔었던 거 뭐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 올려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이 섹터를 다 보려고 하는 거고 시장 플레이어가 솔직히 기관들은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플레이어들이 어느 쪽이 좀 더 덜 솔직히 이 각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팅 할 수 있는 수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고 안 올랐고 혹은 시가총액이 뭐가 제일 적은 거지 이런 식의 판단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무식하게 매매하면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무식하게 그냥 빨간불 들어와서 거래 터지면은 수익이 나는 예. 이게 지금 요 며칠의 현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지금 고민하는 중이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일단 한동안의 시장에 아마 화두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솔직히 증권사에 커버 거의 안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가끔 이제 그 스몰캡에서 나오는 커버가 한 종목씩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5% 떠요. 뜨다 종가가 20%씩 올라가니까는 보고서 나오면 보고서가 나오면은. 근데 그 보고를 잘 뜯어 보시면은 그 저기 목표 주가 없지 않습니까? 하이픈으로 없고요. 네. 그냥 회사 내용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적 테이블이 있긴 있는데 내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는 막상 이제 종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데 이거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일단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였죠. 네. NA로 그러니까 표시해서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 이런 거를 표시를 네. 그냥 NA 맞습니다. Not Available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즘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너무 이쪽이 너무 각광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난주부터 그 월요일날까지가 실적 발표 시즌이었고요. 월요일까지 실적 발표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이 지금 몇 종목들이 신고가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PCB 쪽의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GST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적이 좀 슬림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종목들도 일단은 오늘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더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종목들로 봤을 때 그 컨텐츠 섹터가 최근에 제가 제 기억으로 컨텐츠 섹터를 바라볼 때 소위 종목들이 꺾였다라 느낄 때는 지리산이 방영되고 난 그 다음 주 지리산이 그 처음 방영되고 CG가 조금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에이스토리라는 네. 회사 한 15% 이상 크게 부러졌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힘을 받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컨텐츠 섹터들이. 뭐 저번 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또 런칭을 또 했고요. 그때 잘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부터 움직이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엔터라든지 NFT 메타버스 하다가 그래서 성장성이 큰 섹터가 또 컨텐츠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이 저기 성장성이 소위 밸류에이션을 바라보기 어려운 큰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베팅이 좀 들어오는 중이고요. 네.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 뭐 저기 진짜로 어려웠었던 종목 중에 컨텐츠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제 기억에 스튜디오 네. 드래곤은 시가총이 너무 높습니다. 2조가 네. 높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네. 네. 그래서 다른 컨텐츠 섹터 종목들은 시가총이 3천억, 5천억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활발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2.5% 정도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 좀 끝나고 상승 추세를 살짝 돌리락 말락 하는 포지션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뉴라는 종목 아지 않습니까? 네. 네. 뉴가 오늘 23% 오르면서 신고가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섹터에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게 지금 근데 요 부분이랑 좀 더 연장선에 말씀드리는 게 그 최근에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노텍. 네. 네. 이노텍 같은 예, 신고가 썼고요. 네. 쓰고 있는 중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모양을 틀어서 5% 상승을 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4분기 증익이란 보고서 제가 본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증익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최근 어제부터 애플에서 XR 그 XR 쪽 진출한다 그래서 진출하게 한다면은 LG 디스플레이 할 확률이 높다. 왜 그런 보고 그런 이제 시장의 소리가 나오면서 XR 헤드셋을 내년 하반기에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고사양의 OLED 패널이 두 개가 네. 이상 들어가고 그럼 LG 디스플레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오늘 증익 효과인지 애플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5% 상승을 나오면서 일단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리면서 네. 상승 추세를 복귀를 했고요.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휴대폰 쪽들 막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제 뭐 그 폴더블 관련도 움직이긴 했지만 오늘은 특이하게 카메라 모듈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저기 MC넥스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좀 밑에서 움직이면서 이쪽이 카메라 모듈 쪽은 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진 섹터거든요. 또.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XR 글래스랑 XR 헤드셋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쪽이 연관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이쪽 산업에서 연관되는 산업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 시장에서도 네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한 번은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네. 일단 오른 거 말고 좀 최근에 좀 힘들었던 거가 뭐냐면은
저희가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섹터가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셔서 10월 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 바로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론이 들어가셨습니까? 모텔신라. 예. 모텔신라. 아, 섭섭합니다, 진짜. 근데 오늘 뭐 저도 섭섭합니다. 오늘 뭐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 그럼 얼마 안 나왔을 때는 그 섹터 안 올랐거든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시장 투심 자체가 네. 이쪽으로는 조금 쏠리지 않았다 해서 지금 파라다이스가 3% 하락, 아시아나무가 4% 하락, 하나투어가 2.9% 하락인데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밑을 깼습니다 오늘. 잘 버티다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저기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실적이 예전에는 또 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대감이 또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들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박현상 사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행 뭐 이쪽으로 저는 그 논리에 이제 굉장히 설득이 된 사람이거든요. 뭐냐 결국은 예를 들어 뭐 지난 한 9월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할 때 막 2천 명씩 나오고 이거보다 더 안 좋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럼 결국 지금이 이제 바닥 상황이고 또 아주 어려운 여행사들 뭐 이런 데들은 또 구조정 정도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은 회사들이 어떤 그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럼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다 풀리면서 여행객들도 이제 앞으로 늘면 늘지 줄 수는 없다. 라는 논리.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보고서 중에 대한항공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 실적이. 네.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날 살짝 오르 다음 날 또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고서를 제가 본 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거가 여객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고 여전히 화물 수요가 견고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강하게 오를 거면은 우리가 없었었던 새로운 그 수익이라는 부분 창출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물 수요만 계속됐다 이거죠. 논리 같을 경우는. 근데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건 저기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고요. 네. 만약 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여객 수요가 그 확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숫자로 표현되고 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순간 아마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언젠가 갑니다. 네, 네. 아니, 고맙습니다. 있는데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네. 두 달 정도.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머크랑 화이자에서 이제 그 저기 경구용 출혈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네릭 복제약을 허용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국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오늘 솔직히 이제 이런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지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장 좋을 때 나오면은 조금 하락폭이 덜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오늘 시장 정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땐 성장성이 강한 섹터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성장성이 없다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라든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 알아보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성장성이 있으면 올라갔고 시장 관심 못 받으면 내려 아, 못 가겠지. 장 좋을 땐 다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 현장에서 무슨 질문들이 제일 많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일단 저도 이제 그 새로운 질문이라든 이럴 땐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 질문에선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치셔가지고 나 주식 다 팔겠다. 다 팔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저라면은 다 팔고 새로 시작하겠다. 네, 박 차장이라면 포트를 어떻게 짤까의 질문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친 거죠. 나 팔아도 된다. 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대신에 미국은 하기 싫지만 그렇게 오셔 하는데 제가 먼저 고객들한테 물어봤던 거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답하실 수 있느냐. 아 저는 진짜 전화로 얘기할 때랑
막상 앉아서 제가 주문 내했으면 잠깐 그런 거. 그게 주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 그 다섯 개 있으면 요건 냈어야 되지 않은 이거죠. 아, 그렇지. 예. 기분은 다 팔고 싶지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다 팔 수 있느냐. 그렇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엔터 컨텐츠 미디어 NFT 메타버스 이 섹터가 많이 올라가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에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냐?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오~ 네. 오~ 근데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두 번 연속 손절 치면 화를 안 내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영업직원이고 무서운 고객들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 패턴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상담을 하는지도 알고 알고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처음에 어떤 논리로 내가 매수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중간에 꼭 한두 개씩은 테마성으로 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과감하게 버리고 원래 논리에 있는 종목들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댓글 쓴 걸 봤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빠졌다 올라올 때 당신이 지쳐서 매도라는 매도 포인트가 누구한테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을 좀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이랑 지금 지쳐가지고 그냥 매매 플레이도 없이 그냥 방관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분이랑 그걸 봤을 때 이거 지금 시기에 이게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한 20% 오르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덱스터 기준으로 밑에서 5배, 6배 올라 있으니까 몇 달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근데 위메이드는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정 프로님이 그 우리 박현상 차장의 고객이다. 자 방금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냐 세 번째부터 대답해 보시죠. 세 번째부터요? 네, 두 번 손절 치고 화 안 낼 수 있느냐. 화는 안 낼 것 같아요. 우리 아니 그 어금니 꽉 깨물 수 있냐고 꽉 물어 시계 좀 풀고 이렇게 아, 두 번 손절은 아, 못 참죠 안 됩니다 네, 한 번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지금 답할 수 있냐 답할 수 있느냐 아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테마송으로 그때 들어간 애들도 있지만 또 5G 같은 애들은 어떤 그 저희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G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뭐 6G, 7G 나올 때까지 버티면 에이. 5년마다 사이클은 오니까. 6G 얘기는 꺼내시도 하세요. 버티는 자가 뭐 강한 자다 뭐 오늘 읽은 것 같은데 인류의 통신 장비는 5G로 끝납니다. 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5G가 우리 인류의 종착지입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5G 언젠간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막 손해가 막 한 5% 났다 이러면 이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똔똔 친 거지 뭐. 근데 4, 50% 되는데 뭐 어떻게 팝니까 걔를 못 팔아 못 팔아 나는 못 팔아요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아마 당장 지금 기분에는 막 다 팔고 새로 한번 싹 갈고 싶지만 막상 클릭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다 라는 거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주식을 사실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살 때 사는 이유를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막 지금 기분에 사는 거 말고 뭐 지금 기분에 사더라도 지금 어떤 기분으로 샀는지 얼마까지 내가 노리고 사는 건지 어느 기간까지를 생각하는지를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3% 다이어리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지금 저희 3%TV 앱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3%TV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프로님 입에서 진짜 그 주옥 같은 얘기가 맞습니다. 한 번씩 나와요 보면
적어야 된다. 네. 그게 사자성어로 적자생존이라고 하세요? 아, 적자생존이에요. 네. 적는 자만 네. 생존한다. 그게 그래서 아.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넷마블 네. 보여줘 보세요. 왜요? 오늘 샀다면서요? 네, 샀죠, 샀죠. 아니, 응? 적은 걸 보여달라고요. 아, 저는 부자 아이디어. 저는 그 뼈에 새겼습니다. 제 각골난망이라고. 네, 뼈에 새기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세요. 네. 아, 솔직히 제가 왜 샀냐면, 네. 아, 저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다른 게임주들을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 엄청 올랐어요. 넷마블만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아. 자, 그렇다면 게임주 뭐, 다 가는데 왜 왜 이만 한가? 얘도 어깨 맞추기 할 것이다. 나는 실력자죠. 넷마블이 네. 투자 아이디어. 모두의 마블 모두해. 그거 다 해보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네.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천천히 또 보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현상 사장님 오늘 이 네.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또 오시나요? 금요일 옵니다. 네, 금요일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